3층짜리까지 읽었으니까 이제 스콜피오 또 전갈자리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운세예요. 잘 나와야 될 텐데, 그죠? 2주간이니까 뭐 그렇게 큰 적은 없겠죠, 아무래도. 세상에. 메이저 아카나가 이렇게 많이 나오네, 세상에. 스콜피오 있죠, 스콜피오. 전갈자리들은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, 또 일적인 문제지만 그렇다는 거예요. 식구들하고 어디 멀리 바다 여행을 갈 수도 있어요. 식구들하고 같이. 이거 봐요. 나오잖아요. 여행 가는 거. 여행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전갈자리들. 그리고, 뭔가 힘든 일이 있어서 해결이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. 굉장히. 그리고 뭐, 좀 뭔가 찝찝한 게 있고 이랬었다면은 딱 해결이 되는 다만,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요. 애정적으로나 일적으로나 술 너무 많이 마시자는 게딱 나와요. 술 마시지 말고, 몸을 좀 챙겨야 된다는 거.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. 술도 많이 마시지만, 일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, 뭐든지 너무 심하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. 물론 위쪽으로는 일적인 거지만. 그리고 이거 바다 여행을 간다든지, 출장을 간다든지, 내 고향을 떠나서 어딘가 좀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. 다른 도시로. 이거는 이제 유혹이라든지, 또는 너무 뭔가 한 가지를 과하게 하는 거. 그러니까 중독. 이라든지 중독이라 그래봐야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한다든지 갬블링을 노름을 좀 한다든지 그런 카드가 나와요. 이거는 뭔가 모험을 해야 돼요. 2월 1일부터 2월 15일 사이에 모험할 일이 있거나 어떤 면으로서는 즉흥적으로 뭔가를 하게 될 수도 있는 즉흥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거 해버려야 되겠다 하고 딱할 수도 있어요. 그런 모험을 하는 게 나와요. 그리고 역시 애정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그 사람을 너무 내가 컨트롤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. 그 사람을 좀 풀어놔야 돼요. 풀밭에다가. 풀 뜯어먹으라고 저런데 풀어놔야 돼요. 좀. 너무 그 사람 좋아, 이렇게 내 곁에만 붙들어 두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하겠죠? 이거는, 이거 봐, 이것도 여행이에요. 이것도. 그래서 다 여행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. 전갈자리들은 여행을 할 짧은 여행이라든지 그런 일이 있어요. 그리고 이것도 여행에 관한 소식이에요. 그리고 이 사람은, fire sign이니까, Aries, Leo, 세지테리어스 이렇게 세 자리예요. 그렇거나 사람이 되게 얌전하고 착한 사람이에요. 그 사람하고 뭔가 할 일이 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. 일을 하게 돼요. 얘기를 한다든지 도움을 얻는다든지 도움을 준다든지 뭐 그런 경우죠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카드가 허밋이에요. 이거는 내가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. 뭔가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답이 나오지 않을 때는 혼자 조용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, 보낼 수도 있다는 거. 그리고 또는 가족들을 떠나서 출장을 가서 나 혼자
있게 되는 시간이 있다든지, 좀 그런 카드예요. 여기까지 전갈짜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